Hey guys, it's Jamie from Asian Boss. South Korea has recently made changes in labor laws that decreases maximum weekly work hours from 68 to 52. By doing this, the government is saying that it will promote a healthy work-life balance. But business owners think it will make them less competitive. So what do ordinary Koreans think of this controversial issue? Our Asian Boss reporter, Yeonu, hit the streets of Seoul to find out.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 시행 중인 개정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네, 뉴스 보도 자료로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럼 바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근로시간이 는다고 해서 무조건 일의 효율성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52시간이라는 게 원래 그냥 야근이 없어지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더 줄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더 줄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친구들 만날 시간이 없었었는데 이제 줄어드니까 조금 더 친구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생기니까 좋을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일을 구하려고 이제 하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생산직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 제한 때문에 생활에 좀 곤란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생활에 곤란이 있을까요? 일단 생산직 분들은 근무 시간 자체가 돈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근무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제한을 둬버리면은 그분들의 기본적인 생산 급여가 소득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자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이죠. 아무래도 이제 고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 고용주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 고용인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게 좀 정부에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이거를 딱 명시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입장 차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게 좀 싸움거리가 될 때도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리밋을 준다고 쳐도 어차피 집에 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야근 수당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하면은 사람을 자르다든지 둘 중 하나인 경우가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솔직히 약간 양날의 칼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약간.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시나요? 야근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막 12시까지 일한 적도 있고 뭐 기본 그래도 한 다음 한 8시, 9시 그딱 정도로 했었어요. 4시간인가 3시간인가 밤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근하면 한 3시간 반, 4시간 그 정도요. 그럼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그 직장인들이 야근을 왜 하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사회적 분위기도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일이 끝났어도 상사가 퇴근을 못하면은 내가 퇴근을 못한다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시간에 일을 하기보다는 야근 시간에 몰아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만 없어진다면은 저는 그 야근이라는 문화가 많이 이렇게 호전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야근을 할 때 그 일의 효율성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의 효율성이 더 늘어날까요? 아니면 좀 더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나요? 효율성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할 때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모니터를 보고 뭐 이런 하다 보니까 어느 데는 이제 머리도 아플 때가 있고 이래서 야근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돼요. 그냥 10시에 퇴근할 수도 있는 거고 11시에 퇴근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늦게 퇴근을 하게 된다면 다음 날 피곤하게 되잖아요. 또 야근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계속 피로가 누적되면 결국에는 악순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근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임무만 딱 완수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역량을 딱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량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없다고 생각해요. 일을 더 마무리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야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율성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업무 완성도가 억지로 짜여지는 것이라 크게 효율성이 많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럼 저희 해외 시청자들을 위해서 칼퇴근이 뭔지 설명해 주실래요? 칼퇴근은 이제 6시가 딱 되는 순간 바로 회사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죠. 6시에 맞춰서
퇴근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칼퇴라고 하는데 칼퇴라는 단어가 참 잘못된 게 6시 퇴근이 맞으니까 그냥 퇴근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칼퇴근을 했을 때 주위에 눈치가 보이나요? 아, 당연하죠. 이제 왜 그런가요? 뭔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늦게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죠. 네. 왜냐하면 더 일을 많이 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죠. 부장이 퇴근하라고 얘기는 안 해요. 물론 9시부터 6시까지지만 그 상황에서 저 퇴근할게요 하고 그렇게 당차게 말하면서 나간 사람은 드물다고 봐야죠. 외국인들 뭐 미국만 봐도 되게 눈치를 안 보고 저 퇴근할게요 되게 자유분방하죠. 한국은 약간 눈치를 보게 되는데 그런 눈치 보게 되는 그런 사회를 좀 더 개선시켜야 되지 않을까. OECD 자료 분석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들은 한국보다 근로시간이 더 적은데도 효율성은 더 높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는데 상사 눈치 보느라고 자리 지키고 앉아있는 그런 직원들 너무 많잖아요. 내일이 끝났으면은 자유롭게 퇴근하고 그런 분위기 자체를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은 유럽에 맞는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이 이제 받쳐진 반면에 저희 나라는 약간 아직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우리나라랑 저 정서랑 맞지가 아직 안 맞다 생각해가지고. 어떤 점에서 정서에 안 맞을까요? 이제 상사들이나 이제 인식 이제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약간 좀 구시대적인 그런 약간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약간 안 맞는 약간 취지 같아요 그런 것도. 어쨌든 일을 연달아서 해야지 좀 한 번에 몰아서 해야지 잘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뜨문뜨문하게 되잖아요. 야근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 때문에 그래서 능률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는 만큼 생산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우선은 시간만 때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수직적인 그런 근무 구조 그런 것들 때문에 창의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게끔 뭐 제안을 받는 그런 구조들이 너무 많잖아요. 바뀐 개정안이 시행 중인데 상사가 주 52시간 이상 일하라고 하면은 일을 하시겠나요? 그게 법이긴 하지만 뭐 시키면은 결국엔 하게 되겠죠. 네. 뭐 이건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요. 왜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제 삶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 시간을 뺏으면서까지 내 일이 끝났는데 굳이 내가 남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뭐 근로시간 52시간이니까 52시간만 하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만약에 제가 맡은 업무이고 해야 되는 거라면 당연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그게 뭐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업무 형태나 업무 문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회사 내에서든 상하 관계가 아니라 평등 관계를 유지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면은 그래도 눈치 안 보고 칼퇴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다 같이 퇴근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서 또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좀 너무 일이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팀플이 아닌 개인 플레이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팀플이라는 것 자체가 뭐 조직 생활이니까 어쩔 수 없이 팀플이 있긴 한데 정말 능률을 떨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팀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이 못 끝내면 내가 끝냈어도 끝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근무 시간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그 일을 끝내면은 딱 업무가 끝나게끔 그런 식으로 하면 능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일괄적으로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이 아니라 나의 생활 그 사람의 최대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탄력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뭐 좀 러시아도 좀 분산되고 전체적으로 좀 각자의 리듬에 맞게끔 일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There you have it. How are your current working conditions compared to that of South Korea? Do you think limiting working hours to 52 hours per week is reasonable? Let us know in the comments below. For more authentic insight into latest news and culture trends from all over Asia, be sure to subscribe to Asian Boss and follow us on social media.
Thank you for watching and see you in the next video.